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도 댓글로 들어온 질문 답변 드릴게요. 탈모 샴푸는 있는 머리카락을 유지하게 해주긴 하나요? 아니면 아예 효과가 없는 건가요? 탈모 샴푸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유전성 탈모 치료에는 효과가 없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DHT라는 물질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거를 뭐 줄이려고 바깥에서 뭘 해도 이게 피부 장벽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묻혔다가 씻어내는 샴푸만으로 좋은 성과가 나기는 사실 샴푸로 쉽지가 않습니다. 심하지 않을 땐 탈모 샴푸만 써도 효과가 있느냐가 아니라 아예 애초에 유지만 시켜줘도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있는 탈모 치료예요. 근데 그거를 기대하기가 어렵죠. 성적이 오르는 것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엄청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샴푸는 두피의 환경 개선 목적으로 쓰신다면 돼요. 근데 두피의 환경이 나빠서 탈모가 될 때는 지루성 두피염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될 때 정도이지 않을까. 염증이 되게 심한 경우가 아니면 탈모를 이제 가속화하는 요소를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샴푸는 두피 환경 개선 목적으로 쓰지 탈모 치료 목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다. 물론 좋은 성분들 많이 써서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뭐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조명이나 책상 위치를 바꿔서 성적을 오르게 하는 정도의 효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어떤 책상을 사서 공부를 조금 더 잘하게 할수 있듯이 샴푸도 그 정도 효과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